이 집인 것 같은데. 산 중턱에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염소떼. 음메, 음메. 온 산이 자신의 집 마당인 것처럼 뛰어다니는 염소들. 하, 그 풍경이 저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염소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안녕들 하세요. 사명의 명물, 일명 염소 할머니라 불리는 정다변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염소를 제일 많이 키울 때가 몇 마리까지 키워봤어요? 혼자 한 200마리 때면 막 힘들어요. 200마리까지? 염소금이 뭐 35만 하던기. 고마. 30만 일다 가더라고. 그까지 30년 동안을 기다려도 한 번도 올라가지 오르진 않아? 안 오르고 25만 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얘미가. 그리고 또 한 두 번 도둑놈이 염소 가져가려고 했었거든. 도둑놈이 또 왔었고. 차도 한 번 저 왔었고. 염소야. 아! 이야, 염소가 차 끝에서 멀리져 있네요. 할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방목을 하고, 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겠어. 할머니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염소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염소와 함께 30년 세월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염소가 있어 하루도 집을 비우지 못하고 염소가 있어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할머니. 염소 키운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30년. 30년. 네. 아이고. 여 혼자 여기서 사세요? 예. 네. 아이고. 이 삽으로 넓은 삽으로 하면은 빨리 할 텐데. 아, 삽이 이제 꽉 찬 거지. 어, 삽으로 하면은. 집어넣고 손을 못 대겠는 거네.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염소 축산을 청소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이 나더군요. 애들 이거 일단 치우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소식적에 했던 그 실력이 나오네요. 아, 우리 학생들은 누구예요, 어머니? 장래,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 아, 앞으로 장래. 할머니한테 다니는 지가 얼마나 됐어? 1년 넘었어. 그래, 볼 때마다 할머니 와서 봉을 어떻게 느끼니? 마음이 아프죠. 항상 찾아뵙지 못하니까. 열심히 사신 분도 계신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축사를 치우고 짚을 깔아주고 사료를 주고 여든이라는 나이에 쉽지 않는 일을 할머니는 30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함양의 명물로 이름이 날만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는 어떤 관계로 인연이 됐어요? 할머니께서 네. 안인고등학교에 네. 전재산을 기부할. 장학금을 냈다고 할머니가? 네. 그 기부한 걸 어디 도움을 받았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네. 오, 2012년. 30년 동안 염소를 키우며 모은 천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마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야? 우리 어머니 사시는 곳이에요? 여기? 아, 근데 집은 다시 싹 졌는가 봐요. 아이, 여기 사시다가? 요걸 지었는데 처음에 불이 나서 불도 다정도 병이야. 나 앉아서 편하게 찌개 끓여 먹으라 하면서 찌개 갖고를 요만한 걸 하나 사갖고 왔고 불을 끄락해 다섯 개를. 그러면 원 들어오는 거 하나는 어쩔 게고 그게 나 두 달 만에 불이 확 나버렸어. 커피나 한잔 하고. 아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주시면. 아이고 할머니 뭐 하세요? 커피요. 야 여기서 사시는구나. 냉장고 뭐 다 있네. 아이고 그런데 이 다 폈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더웠는데요. 뭐 하나도 없네. 어우,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네?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네요?
어머스보다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얼마 안 됐네. 옆에 이분은 누구예요? 남자. 조카. 조카가 모시고 왔구나. 저기 어디 가셨어, 아저씨는? 대구가 오랜 거 산대. 아, 그럼 헤어지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바로? 예? 바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바로? 예. 예, 하나 났구나. 아, 예, 하나 났었어요? 예. 그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왜? 왜 죽었는구나, 물어보다는. 뭐왜 죽었는지. 몇 살 때? 물어봐야 되는데. 몇 살 때? 여덟 살. 청와대 가서 가니까 대통령이 뭐 맛있는 거 줘요? 칼국수도 한 젓가락 갖다 주고 네. 그거 다 먹으면 그릇 받고 네. 또 딴 걸로 또 한 젓가락 뭐 이런 거 제일 기억나는 음식이 뭐였어요? 뭐 짜장면도 짜장면 또 한 젓가락 놔가지고 염소 팔아가지고 돈 생긴 거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서 사셔요. 어머니 젊었을 때 혹시 사진 있어요? 증명사진이나 찍어볼까? 사진 안 찍어봤어요. 얼마나 하는 게 그랬는데. 어머니, 저거 사진 한번 내가 딱 찍어가지고, 내가 딱, 이거 확대해드릴게. 아 지금 뭐 확대하고 그래야, 뭘 해도 보이지. 자, 하나, 여기서, 웃어, 스마일, 웃어요. 하나, 둘, 웃어. 평생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던 시간들. 할머니에게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